이번 그 연합통신 예산 그 문제는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언론의 탄압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초유의 어떤 전대미문의 삭감은 더 이상 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또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좀 의원님들이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예. 파주 출판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입니다. 이번 그 연합통신 예산 그 문제는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언론의 탄압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예산 이 초유의 어떤 전대미문의 삭감은 더 이상 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번 그 국가기관 통신사의 어떤 공적 기능이라든가 또 뉴스의 질적 향상 또 연합통신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액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미 의원님들 합의한 결과에 대한 것은 뭐 당연히 저희가 동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지금 이견이 있으신 연합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다른 문제보다는 이건 미디어 환경이 너무나 변했고요. 또 아마 국가기관 통신사에 대한 문제를 이제부터는 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아마 이런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기관 통신사가 거의 30개가 넘게 있고 뭐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에 정부 안으로 편성된 게 이제 오지에 나가 있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번역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마 50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마 자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조정과 또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면 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좀 의원님들이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의견 없이 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20대 이거 뭐 나가러. 우리 이게 됩니까? 좋다. 됩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안 되나? 의사 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은 예산결산 심사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오늘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되
국가 통신사 지원은 250억 7,400만 원으로 증액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하는 대로 의결을 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 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없다 그러면 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예. 마이크에. 정부가 대폭 삭감한 파주 출판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을 비롯한 출판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예산은 벼랑 끝에 몰린 현재 출판 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에 반드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5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추진 경과를 국회에 보고해달라라고 하는 부대 조건을 달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달아줄 수 있겠죠? 네. 달아줄 수 있답니다. 그럼 달아가지고 포함시켜가지고 가결대습을 선보여 되겠죠. 가결대습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사항의 자구노력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이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삭감한 예산이 아니라 기금 안에 각 항의 금액을 정액하거나 세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가 다시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이 없으면 가결대선을 선포합니다.